안녕하세요. MJTV의 김명진입니다. 오늘은 블루 마운틴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많은 규제가 있었다가 이제 그 백신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1차에 이제 80%가 이제 1차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백신 2차는 한60% 정도가 백신 2차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로 스테이지 3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 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내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두기 2m 거리두기나 이제 마스크 착용으로 이제 실외 활동도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막 많은 규제가 풀리고 작년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제한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포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회사 같은 데를 보더라도 많이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마운트는 이제 온타리오 최남단 리밍턴에서 북쪽으로 한 4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토론토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마운트는 이제 스키장으로 유명하고요. 겨울에는 스키장,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이런 저 액티비티 등이 있는데요. 여기 블루 마운틴이 리조트가 이렇게 뭐 휴가지로서 그 비용이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여기 그 일단은 잠자는 게 제일 이제 비싼데요. 체크인 보시면 이제 어거스트 12일에서 뭐 14일까지 이렇게 2박 3일을 간다고 봤을 때 이제 아이들 2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틴 트릴리엄 하우스, 웨스틴 트릴리엄 하우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킹을 한다고 보면 이 웨스턴 트릴리엄 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레이트가 이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박에 858불,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레이트 이제 회원이 아니니까 904불이 1박에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게 좀 길게 잡는다고 그러면 12일에서 15일, 12일에서 이게 잘안 되네요. 이렇게 휴가를 이제 간다고 하면 이제 그 선택이 이제 이게 비싸요.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박을 하는 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선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빌리지 수트 304불, 블루 마운틴인, 그다음에 모자이크 부티크스 뭐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장 저렴하다는 블루 마운틴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끊으면 이제 오퍼를 베드앤브렉퍼스트 327불, 그다음에 이제 303불로 패키지가 늘어나니까 패키지를 합치면 627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고 이제 블루 마운틴 하고 이제 그 패키지를 이렇게 끊게 되면 비용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데이트 어덜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제 79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49불, 그다음에 데이트 2일째 또 79불, 이제 49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리조트 패키지 애드온에서 밀 보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브런치 티켓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이제 그 골프도 칠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크루저 이런 코스,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렇게 탈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 올데이 패스를 이렇게 끊으면 여기서 트레일 곤돌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벤처 디스카운트는 이제 언리미티드 바이클 트레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에어 곤돌라는 이거를 저 자유 이용권 끊으면 계속 탈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그 라이드도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것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즈인데요. 굉장히 액티비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 코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벤처 디스카운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캐스케이드 푸팅 코스, 그다음에 럼블 버런, 클라이밍 월, 오픈 에어 곤돌라,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파크, 미니 펀드 액티비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패들보트 탈수 있고, 그다음에 지프라인도 탈수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하이라이즈 그다음에 팀벌 챌린지 하이롭스, 그다음에 그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제 로우로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 익스플로러 패스를 하면 이게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올데이 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찍 가시려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면 7월 25일 오늘 완전 마감됐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 앤 올데이 패스도 마감이 됐어요. 내일 것도요. 그다음에 이제 27일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마감이 됐고요. 굉장히 마감이 많이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30일 금요일. 이제 30일 금요일 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잘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여행 갔던 액티비티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고요. 일단 숙박을 그 주변에서 했어요. 2박에 430불. 그리고 이제 뭐밀 플랜 뭐 밀하고 이제 이것저것 뭐 자유이용권 하루, 그다음에 이제 로프 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비용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와사가 비치인데, 뭐 여기도 한번 그 중간에 가볼만 했습니다. 첫째 날 와가지고 이제 여기 비치에 한번 가서 이제 좀 이제 비치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이제 라이드 이렇게 빨리 가서 가는 걸이렇게 그 진짜요? 한참 쭉 이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 한 46km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하고 타면 이제 그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케이블카를 이렇게 또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탈수 있고, 이제 트레일 코스로 올라가려면 이 케이블카를 타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즈 로프인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그 아주 안전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로프를 옮기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액티비티가 될수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즈 로프 같은 경우는 12살, 13살 미만의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어린 아이들은 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트롤리를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뭐 미니골프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아주 그잘 타는 경우 이렇게 높은 로프 코스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이 상당히 이렇게 시원했습니다. 꼭그뭐 전기 그뭐 고치는 사람 같이 보이죠. 이렇게 안전하게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저기 트레일 코스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블루 마운틴 그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버짓은 한 2,200불에서 1,300불 정도로 2박 3일 리조트 이용하지 않고 이제 패스 끊어서 그렇게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